저희 국립국악원을 찾아주신 관람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유익한 공연 관람을 위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내에서는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촬영과 이동은 삼가주시고 휴대전화의 알람을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람객께서 계신 공연장은 연희마당으로 연희풍류극장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장실은 2층에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공연장의 위치 및 출구 그리고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마당을 중심으로 정면 무대의 양옆과 후면의 좌우 양끝에 출구가 있으며 승강기는 정면 우측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공연 관람 되십시오. Dear audience, thank you for visiting the National 국악 Center. For a more pleasant and enjoyable show experience, we kindly ask that you keep in mind the following. Please refrain from engaging in activity which might detract from the viewing experience of your fellow guest. So please limit the number of photographs you take as well as your movement during performances. Mobile phones must be left on silent. For a safer viewing experience, please check the location of the stage or exit, including your closet emergency exit. In the case of an emergency,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of our staff for a safe evacuation. Thank you, and we wish you a pleasant stay and an enjoyable viewing experience. 안녕하십니까. 빛나는 불협화음에 와주신 관람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즐거운 관람을 책임질 하우스 메이저 김하연입니다. 오늘 공연 출연자는 고레아이며 공연 시간은 70분 내외입니다.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하여 공연장의 출구,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확인하여 주시고 비상시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공연 시작합니다. 쾌적한 공연 관람을 위하여 공연 중 간단한 음료 외에 음식 섭취는 연희마당 위쪽 잔디 동산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잔디 광장에서의 잦은 이동은 다른 관람객의 공연 관람을 방해할 수 있으니 공연 중에는 이동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빛나는 불협화음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것은 부수고 네 손으로 다시 짓자.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네, 소개받은 고래야라고 합니다. 빛나는 불협화음 국악원 연희마당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공연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도 처음 와봐요. 앞에 다른 팀들 공연을 못 왔었는데 분위기가 어마어마하게 좋네요. 저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관객의 구성이에요. 지금 이게 아이들과 어르신들과 남녀노소가 어우러진, 저희가 매년 하는 콘서트가 남녀노소 대잔치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음악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팀입니다. 이렇게 모두와 함께 흥겹게 놀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는 팀이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이 지금 많냐면 저희를 섭외하신 PD님께서 오늘 최대한 말을 재밌게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어려운 음악보다는 말로써 어떻게든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데 어렵네요. 네, 오늘 그런 만큼 여러 가지 재밌는 멘트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재미가 없죠? 그럼 바로 다음 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어지고 누를 찾던 말들은 죽었어. 결국 힘나게 아사방과 그새도 이 땅을 떠나네. 그대여 안녕 날 잊지 말아요. 나도 이제는 떠나야겠어. 그대여 안녕 날 잊지 말아요. 나도 이제는 떠나야겠어. 재밌으신가요? 네.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들려드릴 건데요. 요즘 뭐가 제일 재밌는지 인터넷을 막 찾아봤어요. 아까 제가 무슨 멘트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새 최신 유행하는 몇 가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국악원 공연에 어울리는 되게 전통적인 개그를 준비했어요. 세종대왕님께서 우유를 만드셨대요. 그 우유가 뭘까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네네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아야어요 우유라고 합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오늘. 네 출발이 산뜻하게 좋네요. 그럼 다음 곡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답답함, 지금 이 마음을 같이 이렇게 합창으로 할 수 있을 만한 노래를 준비했어요. 저희 2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아이고 답답이라는 곡이에요. 함께 따라 부실 수 있는 곡이니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답답 못하겠네. 배는 고파 등에 붓고 목도 말라서 못하겠네. 아이고 답답. 엄마 엄마 울어 엄마는 못하려고 날랐던 날라면 잘라던가 못 날라면
순간이 나를 알아서 세상 살기가 곤곤하네. 아이고 답답. 아이고 답답. 아이고 답답. 한 번 더. 아이고 답답. 너 오늘
밤만 자도 기분이미로다. 어두남이오 나두남이오 다 같은 남남인데 하루 저녁만 정들고 보면 남 될 것 없구나. 달놈새 달놈새 달이나 쿵쿵 달놈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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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이나 쿵쿵 달놈새 수 같은 맑은 물에 달래 씻는 저 큰아가 그 빨래랑 댕겨두고 나의 품에 정들어라. 정들기는 어렵지 않아 빨래 씻기가 늦어가네. 빨래를 갈라면 강가로 가지 적은 노선 밭에 못하러 갔나. 아이고 답답에 이어서 이 집에 같이 수록돼 있는 달럼새라는 곡까지 들으셨고요. 네, 계속해서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아까 세종대왕님께서 우유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조선의 왕들은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많은 업무와 이제 많은 이제 사생활도 이렇게 없어지고 그런 삶을 겪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궁에 들어가는 걸 힘들어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궁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셨을까요? 아시는 분? 누가 정답을 말했는데? 더 큰 소리로. 예, 맞습니다. 궁시렁 궁시렁이라고 하셨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재밌는 멘트는 네, 다 마쳤고요. 이제 그러면 짐을 내려놓고 음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으로는요, 저희가 좀 전에 들으셨던 곡은 이제 민요를 재해석한 음악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들려드릴 곡들은 이제 약간 대중음악적인 저희가 시도를 했었던 두 가지 곡을 들려드릴까요. 첫 번째는 넘어갔네라는 좀 잔잔한 발라드풍의 곡이고요. 그 다음 곡으로는 송창식 선배님의
명곡이죠. 웨블러라는 곡을 저희가 편곡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두 곡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네, 저희 공연이 이제 한 중반쯤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네, 저희도 무척 즐겁습니다. 이쯤에서 저희의 멤버들을 잠깐 소개해 볼게요. 오늘은 특별하게 다들 자기 앞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자기 마이크로 자기 소개를 하고 원하신다면 즐거운 재미있는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 앞에 있는 기타를 맨 저분부터 여러분들께 인사를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아 리더이고요. 기타를 치고 있는 논브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도 안 하나요? 자기소개 해주세요. 아, 그냥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아의 보컬을 맡은 권아신이라고 합니다. 마이크 줄까? 항상 이렇게 그냥 누가 소개시켜주면은 이렇게 인사만 하다가 말은 처음 해보는데 무대에서 검은고 연주하고 있는 정하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Hello, everybody. 반갑습니다. 고려아에서 관악기를 하고 있는 김동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아에서 장구와 여러 타악기를 치고 있는 김초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멘트와 재밌는 얘기를 맡고 있는 네, 경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네, 저희가 가진 곡들 중에 정말 가장 신나고 정말 경쾌하고 신나는 곡들로만 연주를 할 거예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 네, 많은 박수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춤추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흥이 나신다면 막 곳곳에서 이렇게 일어서셔가지고 재밌게 노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전폭적으로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곡 제목이 예, 전폭적으로 놀아보세요.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아, 앞줄에 지켜봤어요, 어린이들. 최고입니다. 예, 분위기를 이어서 예, 여러분들이 계속 춤출 수 있는 곡들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저희 팀에 숨겨진 남자 보컬들의 멋이 폭발하는 그런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저희 팀의 리더이자 기타를 맡고 있는 하지만 노래도 잘하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옴브레!
가수 여러분, 지금부터 세상 천지 가장 못난 두 인간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대를 잘못하고 난 두 천재, 그들이 들려주는 한국 전통 힙합 기대하시라. 내 설레 일일 하나 없이 또 일주일 지나가네. 이번 달도 별일이 없어. 2002년에 월드컵도 난리 뿐이 옆에 사람의 삼먹이라도 쓰더니 삼본이라 꽃을 피고 동네 처녀는 삼삼만대 삼십줄이 넘어 까니 말 석줄 석개가 쉽지가 않네. 그래 생각 잘못했어. 삼삼만 처녀 말고 넉넉한 아낙네여도 내게 사람 줄 사람 없다. 이번 생엔 잘못 났어. 뭘 해야 잘 풀릴까 고민해 봤자 뭐 해도 왜 안 된단 말이다.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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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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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go, come on, go. 자를 들고나 보니 우리 배 타고 한강 외우결일 때는 짝들을 보니까 오그라든다오 만상 징그려 든다. 60살 8자 6개 36살 6년 내가 60대가 된해 편집에서 혼자려나 이번 생엔 잘못 났어. 뭘 해야 잘 풀릴까 고민해 봤자 뭐 해도 안 된단 말이다.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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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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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go. 칠한치 원치라고도 칠칠 맞은 사람이란데 팔공산에 단풍돌이 팔짱 껴줄 사람 없네. 이 오빠 팔벽이 메고 낮잠 자줄 사람 없네. 하고 어느날 방구석에서 부질부질 부차하고 나는 구렁이로 살고 싶은데 옆구 물만 녹으로구나. 그래 생각 잘못했어. 구렁이 뭐 구렁이요 십자 수납이면 야 조심 조심 사실 싫다. 이번 생은 잘못 났어. 뭘 해야 잘 풀릴까 고민해 봤자 뭘 해도 안 된단 말이다. 이번 생에 잘못 났어. 뭘 해야 잘 풀릴까 고민해 봤자 뭘 해도 안 된다. 한 번 더 이번 생에 잘못 났어. 뭘 해야 잘 풀릴까 고민해 봤자 뭘 해도 안 된단 말이다. 마지막 이번 생에 잘못 났어. 뭘 해야 잘 풀릴까 고민해 봤자 뭘 해도 안 된단 말이다.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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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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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감사합니다. 네. 역대 가장 놀라운 반응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영상을 뭔가 기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오늘 네, 빛나는 불협화음 공연이 진짜 되게 괜찮은 공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공연을 많이 해봤지만 국악원 사실은 좀 뭐랄까 좀 되게 이렇게 차분한 음악과 이렇게 교양이 넘치는 공연을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살짝 있지만 이런
정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또 흥겨운 공연도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서 열린다고 해요. 다음 주에는 또 저희만큼 또 훌륭한 음악을 하고 있는 아나야라는 팀이 무대에 오르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온 이 모습을 찍으셔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셔서 가장 높은 좋아요를 획득하신 분에게 문화상품권을 10만 원이었나요? 뭐 되게 높은 액수던데 그걸 드린다고 해요. 어떻게 찾아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믿어보시고 믿어보시고 한번 올려보세요. 그럼 또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을 하고 다들 어리둥절 하시겠지만 그 리플렛이 사실 좀 오류가 있었어요. 저희가 뒤에 이상한 곡들이 막 있잖아요. 저희 곡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곡은 여기까지고요. 들어갔다가 앵콜이 있으면 다시 나올 예정인데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불러온 노래 들려드리고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나왔죠. 아까 저희 처음 입장하기 전에 오늘 앵콜이 나오면은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머뭇거리다가 바로 할 것인가를 두고 굉장히 오랫동안 회의를 했는데 들어가 봤어요. 되게 흔치 않은 일인데 감사합니다. 앵콜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또 열심히 한 곡을 더 연주를 해볼게요. 이번 곡도 지금 이 분위기 굉장히 잘 어울릴 만한 곡입니다. 저희가 올해가 결성된 지 5년이 넘었는데 저희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남녀노소에게 사랑받아온 한 편의 뮤지컬 같은 사랑 얘기예요. 저희 멤버들이 직접 연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부분도 굉장히 많은 그런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옛날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나무꾼 노총각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무꾼 노총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나무꾼 노총각 무려 38년 동안 여자 손목이라고는 엄마 손목밖에는 잡아본 적이 없는 순진하고도 불쌍한 노총각이었던가 보더라. 엄마가 제일 좋아서 그렇다고요. 우리의 나무꾼 노총각 오늘도 나무를 한 짐 짊어지고서 땀을 뻘뻘 흘리며 신세한탄을 해보는디. 아이고 여러분, 나는 언제 이거 나무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예쁜 여자한테 장가를 가나요? 안됐다 안됐어 하며 한숨을 푹 쉬고 있을 적에 그런데 마침 저기 산골짜기 너머에 빨그라난 댕기 하나가 오잉? 나풀나풀나풀나풀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 그래서 저것이 무엇인고 하며 가만히 살펴보니 아닌 게 아니라 어떤 고운 처자가 나무를 캐러 왔구나. 아이씨구 좋다. 때는 어느 때인고 하니 산이며 들이며 온갖 산나물들이 돋기 시작하는 봄이었던가 보더라. 어떡하나?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런데 이 처녀도 나무꾼 노총각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던 것이었다. 걸렸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당신이 우리 제가요? 아잉 임자가
이리 오게. 요리 오게. 요리 오게. 요리 오게. 요리 오게. 요리 오게. 요리 오게. 어머나. 요동물 수동물 이저리 해치고서 내가 나오던 저 만경으로 쏙 나오기. 쏙 나와요. 우슬길 비탈길 이저리 올라오다 내가 나오던 저 지사유 쏙 나오기. 됐다!